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인 AI 내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버 운전수, 미국에서는 진짜 우버 운전수 되냐는 사람이 많아요. 교수들도, 제 친구도 우버 운전, 강사인데, 그죠? 강의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우버 운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법니다 돈을. 보통 우버는 신청을 해놓으면 한 2, 3주 되면은, 그죠? 그 사람들이 내가 착한 사람인가,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다 신청 체크를 해가지고 나의 우버 증을, 그죠? 주더라고요. 그리고 80%는 본인이 가져가요.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사람 태우고 돌아다니니까. 20%는 우버 회사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버 운전자들이 이제 망했어요, 또. 로보 택시는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AI가 운전하는 겁니다. AI 로보 택시 앞에서 망했다라는 거죠. 우버 운전자들이 로보 택시 앞에서 망했습니다, 이제. 우버 운전사들이 로보 택시 앞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우버 운전사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자신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라고, 그죠? 더 레지스터 보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 택시라는 놈이 오면은 사람이 운전 안 하고 AI가 운전하는데 이 택시비가 무진장 싸집니다. 택시비가 80%는 로봇이,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운전수가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예, 우버 운전자들이 80% 먹고 20%만 AI, 지금 현재 우버한테 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80%가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값이 거의 무료가 됩니다. 공짜, 공짜. 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로봇, 택시, 자율차를 타게 됩니다. 택시 운전수는 다 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망했다라고 우버 운전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버 포럼에 한 사람이 글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죠? 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 그죠? 이제 로봇 택시가 막 돌아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곳에, 대도시에도 막 돌아다녀요. 그죠? 이렇게 로봇 택시. 부를 때 요즘에 우버 부르냐, 로봇 택시 부르냐, 이제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회사, 옌 구글의 소유입니다. 웨이모라 그래요.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은 꾸준하게 이제 차량을 늘려가지고, 그죠? 이제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당 10만 회 이상의 유료 승차를 제공합니다. 10만 회. 10만 회니까 10만 명이, 그죠? 이미.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여기 세 개의 도시에서 이미 10만 명이 타고 다녀요. 10만 명이 굉장하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내년에 20만 명, 그다음에 50만 명까지 가면은 이제 우버 운전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쁜 점은 이 회사의 고급 차량으로 인해 인간 우버 운전자가 경쟁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이 로봇 택시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 승차감이 좋고 너무 빨리, 그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AI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이제 우버 운전자가 경쟁 못해요. 그래서 우버 X를 타고 다닌다면 올해 프리우스나 테슬라를 탄 셈인데, 한 운전자가 정말 좋은 가죽으로, 그죠? 안에 정말 좋은 가죽으로 편안한 시트, 그다음에 훌륭한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도 커요. 그래서 웨이모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우버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우버뿐만 아니라 택배 아저씨들이 싹다 망합니다. 이제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다 해요. 그래서 택배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택배 아저씨들은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봇 택시를 만들 수 있다면 미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택시 승차 공유 운전자들에게 의심을 가질 위협이 되죠. 로봇 택시가 인간 운전자의 필요성을 악화시킬 이런 변수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바쁜 도시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그죠, 타게 되면은 이 AI가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른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빨리 갑니다. 사람보다. 우버 운전수, 택배 아저씨는 사람이에요. 훨씬 빨리 물건을 배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회사는 한때 웨이모의 유력한 경쟁자였지만은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보았을 때에 로보택시에게 경쟁할 데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가장 인상적인 로보택시 사업조차도 기본적으로 정교한 기술 대목이다.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웨이모 차량 전체에 드는 비용이 차량 위에 보이는 회전하는 거다 합쳐갖고요. 30만 달러,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천만 원, 이게 웨이모를 타가지고 웨이모를 굴리는 거예요, 이제. 내 차가. 그래서 나는 가만히 집안에 앉아있고, 내 차한테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버 운전사들은 망했다. 택배 아저씨들까지 조금 있으면 다 망할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AI 종합지 AINET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러분들이 AI 종합지 들어와서 20개 정도의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가져가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택배 시키겠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보내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역사, 바꿀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역사 공부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 공부를 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좋아요, 구글,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